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뉴욕 증시는 뭐 여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. 파티네요. 아, 이거 68번째요? 그러니까요. 최고가 네. S&P 500. 500이. 근데 S&P 500하고 똑같이 100% 싱크로율을 있는 게 있어요. 어, 뭐죠? 암호화폐입니다. 어, 예. 예, S&P 선물하고요. 지금 암호화폐하고 똑같이 가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체크 못했네요. 예, 사실 이제 뭐 암호화폐 이 시장은 24시간 열고 있으니까 그쵸. 여러분들 이제 S&P 500과 암호화폐 흐름들을 잘 보시고 관련 내용. 그러니까 뭐 S&P 500이니까 우리 기술주 쪽으로 하는데 방향타가 하나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오늘 이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21년도와 22년도에 네. 에, 발전해갖고 또 변모할 것인가를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게 우리 투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네. 갖고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암호화폐 말씀해주신 것처럼 S&P 500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영 재미가 없으니까 코인이나 미국 그렇죠.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. 이 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. 아, 위험 선호 자산이에요, 보니까. 네,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농으로 비트코인 해서 종잣돈 만들어서 그걸로 주식에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. 21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그쵸. 그래서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요. 그쵸. 특히 뭐 특금법, 특정금융 정보법에 의해서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그쵸. 거예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만 불, 그러니까 뭐 많게는 5만 불에서 하방 저지선을 갖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왔고, 비트코인 뭐 11월 9일이죠. 8,279만 원. 야, 이게 뭐 대단합니다.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이제 8천만 원대를 지금 4월 달과 11월 달에 한 번씩 갔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거래 대금이요. 지금 1일 10조 원이 넘어요. 그러니까요. 코스닥하고 코스피... 지금 거의 네. 비슷한 거래량을 지금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어떤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서 또 자산의 한 축으로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. 네. 그러는 과정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죠. 그쵸. 뭐 심지어는 엘살바도르는 이제 법정화폐가 됐고, 네.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도 있고, 네.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을 하는 했고. 그런 쾌거가 있었고요. 거기다가 지금 계속 상장 지수. 지수의 ETF를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받아들이는. 네. 그럼 이제 남은 게 하나예요. 현물만 올라가면 ETF죠. 돼요. 네. 현물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. 이렇게 하면은 안전적으로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이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요. 네. 특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만들고 채굴하는 사람까지도 다 금융회사다. 네. 제재를 받으라. 아, 물론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백파이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도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실명 확인 꼭 했어야 되고요. 거기다가 정보관리 관리 체계죠. ISMS를 꼭 득해야 되는 부분들로 투자자 보호 쪽이 나갔고요.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런 특검법에서 제도권으로 보호를 하다 보니까 하나 아주 희한한 물건이 하나 이제 올라와요. NFT가 올라오니까 네, 여기에는 NFT입니다. 뭐 이제 이것은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됐기 때문에 네. 이 NFT가 뭐 예술, 부동산, 뭐 게임에 뭐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금 네.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이제 용도는 더 커지리라 보입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이제 자락을 깔아놓으면 2022년 내년에는 그러니까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예.
일단 양분이 돼 있습니다. 지금 10만 불 돌파한다. 네. 아니다, 4만 불에서 하방저지선 갈 것이다.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? 이 진짜로 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4만 불 갔다가도 10만 불 금방 또 올라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1월 달에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느냐를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ETF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 진짜 그쵸. 게임 체인저입니다. 네. 게임 체인저가 되고 사실 이제 저기에 안 나왔지만 저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CBDC죠.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뭐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는데 그거는 분명히 북경 올림픽에서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보이겠죠. 한번 선보이면서 이 작동을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플러스 엘살바도르가 얼마나 법정화폐로 잘 이걸 갖고 가느냐가 네. 보이면 현물 ETF를 가고요. 지금 뭐 2022년 뭐 암호화폐의 뭐 키워드뿐만 아니라 전체의 키워드라고 보죠. DeFi, 네. 인터넷의 3.0, 그다음에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, 탈중앙 자율조직.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인터넷 3세대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가는데 네. 거기서는 필요한 거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근데 저런 거 말고는 현실적인 그 호재는 딱 한 개예요. 네.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NFT라는 이 자산이 돌아다니는데 기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거든요. 이더리움 기반이 많습니다. 이더리움 클래식 721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전체적으로 풍성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2022년 키워드 저의 키워드는 네. CBDC와 함께 어떤 춤을 출 것인가 이것이 사실 2020년 키워드고요. 계속적으로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투명 공개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트렌드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하시려는 게 아니고 네네. 가상화폐의 움직임을 보면 S&P 500이 나온다. S&P 500이 나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참고점을 가지시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 이것의 한 방향타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향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이제 암호화폐, 가상화폐 시장을 뭐 거스를 수 없습니다.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여기에서 또 투자 힌트를 얻어서 투자에 이어가야 된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내년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과 키워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.